라디오에서 이런 말 들었거든요. 울지 않는다고 슬프지 않은 건 아니야. 웃고 있다고 기쁜 것만은 아니듯이 말이야. 울지 않는다고 슬프지 않은 건 아니야. 웃는다고 기쁜 것만은 아니듯 말이야. 라고 어떤 친구가 제게 말해주더군요. 지소의 라디오 로맨스, 오늘은 이 말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기 피디님. 어? 게시판. 어? 이것도 며칠째 오긴 했는데.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례자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짜 관계에 빠져들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. 아, 진짜 저도 궁금하네요. 궁금하시죠? 그런데 아저씨는 어디 갔어? 글쎄? 화장실 갔나? 야, 근데 둘이 언제 그렇게 친해진 거야? 어? 비결이 뭐야? 나랑 똑같대. 누구한테 안 갔으면 좋겠어서. 아저씨도 막 가라고 그랬었대. 그게 누군지 알아? 안 올 사람은 죽어도 안 온다고. 막 그러던데? 아저씨도 계속 누굴 기다리고 있나 봐. 아, 그리고! 너 그만 가라. 누나가 휴대폰 번호 알려줬지? 서울 오면 연락해. 그만 가죠. 너도 얼른 가고. 가라는 거야, 말라는 거야? 이번 건 진짜 가라는 거야. 축하한다, 졸업. 아, 근데 아저씨, 이건 어디에다 걸어놔야 돼요? 아저씨 졸업장 어디다 걸어놨어?